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사절, 분사구문 세 번째 시간, 완료 분사구문 설명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분사구문 한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사구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는 같고 시제도 같다. 일반 분사구문. 두 번째, 주어는 다르고 시제는 동일하다. 독립분사구문. 세 번째, 이번 시간에 배울 주어는 같지만 시제는 다르다. 완료분사구문이죠. 자, 이렇게 완료분사구문 보기 전에 일반분사구문과 차이점 한번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양쪽 다 종속절 앞에 있고요. 주절 뒤에 있죠. 일반분사구문은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와 시제가 각각 동일하죠. 하지만 완료분사구문은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는 같지만 시제는 서로 다릅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반 분사구문은 종속절과 주절이 현재 같고요. 또 종속절과 주절이 과거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완료 분사구문은 일반적으로 보통 종속절이 과거, 주절이 현재, 즉 앞에 예전에 뭐뭐뭐뭐뭐뭐 해서 지금 뭐뭐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속절이 대과거면 주절은 과거죠. 물론 의미에 따라서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가 서로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종속절이 과거면 주절은 현재, 종속절이 대과거면 주절은 과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어는 같다. 그리고 시제는 다르다.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종속절의 주어 동사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종속절의 주어 동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확인을 하면 주어가 서로 각각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동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억나시죠? 주어가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나눠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각각의 동사에 능동인 경우에는 having pp, 수동인 경우에는 having been pp를 써서 나타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종속절의 주어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having pp, having been pp를 쓰는데 결국은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주절의 주어가 동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having pp냐 having been pp냐를 고르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속절, 부사절이 뒤에 있고 앞에 있고 가운데 있고 또 분사구가 뒤에 있고 앞에 있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완료 분사구도 뒤에 있을 수 있고 앞에 있을 수 있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fter he had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for a walk. 숙제가 다 끝나고, 그죠? 숙제를 이미 다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산책을 하러 갔다라는 이야기죠.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 he 같고요. 시제는 다르죠. 앞에는 대과거, 종속절은 대과거, 주절은 그냥 과거고요. 또 두 번째 예문 살펴보시면 As he had been injured badly, he couldn't finish the race. 자, 주어 같죠, 서로. 하지만 시제는 앞에는 대과거, had been pp. 뒤에는 그냥 과거, 그죠? 자, 이렇게 주어는 같고 시제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동사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의 예문은 능동이고요. 밑의 예문은 수동이죠. 자, 이럴 때 종속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다. 그리고 헤드 있죠? 이것을 having으로 바꾼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예문 그냥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fter he had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for a walk.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산책을 간 거죠. 숙제를 다 했다는 것은 대과거고 그리고 나서
산책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went 과거, having finished 대과거. 두 번째 문. 그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끝낼 수 없었다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물론 수동태긴 하지만 이것도 대과거죠. 다친 게 대과거, 끝내지 못한 것은 과거. 그러니까 먼저 예전에 다치고 그 후에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다가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ving been injured badly, 심하게 다쳐서 그는 경주를 끝낼 수 없었다. 자, 마찬가지로 분사가 있는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이 부분이 뒤로 가서 had he went for a walk,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구가 뒤로 가서 he couldn't finish the race, having been injured badly. 그죠? 앞뒤 바뀔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having pp, having been pp. 완료분사구문, 능동, 수동 따라서 달라진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